옆 하우스를 찾은 부자농부. 온통 흙뿐인 하우스, 딸기 모종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딸기 숨꽃이 하려고 상토를 채우고 있어요. 상토. 상토는 딸기 모종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텐데요. 부자농부는 어떤 상토를 쓰시나요? 그 외국에 가면 막 그 수초 같은 게 몇천 년 썩은 거, 그런 걸 거기서 채취해서 딸기 육모의 전용을 맞게끔 가공을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소독까지 해가지고 무균 또 비분도 없이 그냥 무균 상토라고 보면 돼요. 병충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무균 처리된 상토. 그런데 상토를 채운 포트에 손가락 구멍을 왜 내시는 거예요? 상토가 꽉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굵은 게 가다 걸려가지고 밑에가 구멍이 비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물을 주면 쑥 들어가서 상토가 반천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살살 눌려서 채워주는 거래요. 딸기 육묘 전용으로 나온 무균 처리 수초 발효 상토는 일반 상토보다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데요.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까지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상토 같은 경우는 막 습이 많아가지고 뿌리파리 같은 게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병충해 같은 게 옮기는데, 이거는 물을 줘도 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많은 습을 지니고 있지 않고, 막 딸기가 막 키우는데 병도 들어오고 물 빠짐이 좋고 뿌리도 잘 감고 또 굵은 세근이 많이 나오고 뿌리가, 이런 좋은 상토를 써가지고 딸기 열매를 따는 농가들도 농사가 잘 돼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상토를, 최고급 상토를 쓰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무균 상토로 병충해로부터 안전한 모종을 생산하라.